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닭갈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을 진짜 안 타는 그런 저주받은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계가 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닭꼬치 영상인데 이게 222만 뷰가 나왔어요. 댓글도 보면은 다 당신은 이 영상을 찾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인데,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 특집으로다가 그 닭꼬치 집을 1년? 2년 만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아직 그 사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 닭꼬치 집에 가서 털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데?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추워. 야, 근데 너무 춥다. 근데 이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원에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오실 분들은 오셔서 드십시오. 추워. 안녕하세요.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그 먹는 거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 네네. 턱스크 온. 이게 옛날에도 있었나? 일단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닭꼬치 중간맛 3개 주세요. 네? 근데 여기 사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왔었죠. 네. 아, 똑같으신 분이세요? 아. 예뻐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저 그 닭갈비 검색하면 나와요. 아, 보셨어요? 팬들이 왔어요, 이게. 아, 진짜요? 그래서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아, 그 안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안경이. 아, 네.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어묵 국물 서비스로 주셨어요. 우리 다구만 유튜브한 보람이 있어. 밀크를 주시면 돼요. 히히. 나도 먹어야지. 징징잉. 오, 추워. 마스크 벗겠습니다, 여러분. 와. 와, 역시 겨울에는 어묵이. 와, 김 나오는 거 봐요. 와, 추워. 역시 겨울에는 어묵이지. 하지만 여기는 닭꼬치집이기 때문에. 아, 아이고. 아. 맛있습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겁나 맛있어 여기. 맞아, 여기는 이렇게 닭꼬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를 수가 있어요. 오. 너 뭔데? 안 자르고 그냥 먹는데. 뭐하지? 근데 이게 잘라 먹으면 제맛이 안 나. 그죠? 아, 벌써 내 꼬치 클리어 했습니다. 더 시켜야겠네. 우린 아직 배가 고프다. 지난번에 폭탄 먹어봤나? 한번 먹어볼까? 그래도 왔으니까. 폭탄 하나랑요, 순한 맛 하나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좀 주세요. 응? 맛있어. 폭탄 하나 드릴까요? 기대가 됩니다. 드셔보시죠. 아. 먹자마자. 입 안에 공기가 넣어지죠. 나도 한번 먹어볼래.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러지 마네. 어우. 근데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잘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겁나게 맛있네. 맛있으시죠? 아, 마무리. 와우, 기술 보소. 뭐야, 바로 나왔어? 빠르지. 아, 닭꼬치 6개? 순대꼬치 1개? 어묵 2개. 저 지금 손이 이대로 얼었거든요? 잘 펴지지가 않아요. 무거운 거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맛평가 좀 해주시죠. 그러게. 내일 순대야? 쫄깃쫄깃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니까. 탱글, 탱글, 탱글. 탱글 다이. 죄송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아, 저 하나만 포장해도 될까요? 소세지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왔는데 사장님도 여전히 친절하시고 맛있네요. 이딴 거 아닙니다.